우리 지금 파이썬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있는 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부분을 지금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요 링크 오시면 예제 코드 있고요. 예제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총 9개, 0번째니까 지금 8번째 강의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오늘은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구글의 콜앱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료형이라는 놈, 예, 여기 제가 설명에도 적었지만,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는 그 언어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자료형이 어떤 게 있나를 잘 보시면 그 언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를 접하시다 보면 언어 간의 특성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파이썬은 실용적인 자료형이 아주 많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요즘 파이썬을 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분야에 많이 쓰죠.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자료형들이 기본 자료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자료형이란 말은 그냥 쓰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 자료형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자료형과 관련된 코딩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파이썬을 공부한다는 것은 파이썬의 많은 자료형을 효과적으로 잘 다룬다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영상에서 타입 함수 설명드렸습니다. 타입 함수는 파라미터 안에 있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반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1이라는 인트형 자료형의 상수형 객체죠. 1이라는 자료 인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되는 모습은 인트라고 출력되지 않고 클래스 인트라고 나오죠. 이 말은 파이썬에서 모든 자료형은 클래스입니다.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기본 자료형은 클래스형이 아니고요. 보통 레퍼런스 자료형, 클래스로 제공되는 것은 다 레퍼런스 자료형으로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트 값 조차도 클래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클래스 인트 타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0은 플로트 타입이고요. C와 같은 언어는 플로트 타입, 더블 타입, 이제 실수의 정밀도나 크기에 따라서 다 나누고 있지만 파이썬은 모두 플로트 타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스트링 타입이죠. 예, 실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타입 컨버전, 그러니까 형 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수값이 실수값으로, 실수값이 정수값으로, 또는 정수값이 문자열 값으로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형 변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동형 변환입니다. Implicit이라고 하죠. 자동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암묵적인 이런 뜻이죠. 내가 타입 컨버전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되는, 암묵적으로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는 1, B는 1.0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동일한 값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부적으로는 int 1, float 1.0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돼서 다른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변수를 add합니다. 그럴 때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덧셈이라는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좌우에 나오는 비연산자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A와 B가 정수값이면 정수 덧셈을 합니다. 그리고 A, B가 각 모두 실수면 실수 덧셈을 하겠죠?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구현은 정수 덧셈기와 실수 덧셈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는 인트고 B는 플로트예요. 그러면 정수 덧셈을 할까요? 실수 덧셈을 할까요? 라는 문제죠. 이때는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서 실수를 정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 1.3을 정수로 바꾸면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잘라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실수를 정수로 바꾸면 데이터 손실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A, int가 float로 변환된 후에 float 덧셈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AB add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add라는 값은 float 타입으로 계산되고요. 실제 값도 2.0이 됩니다. 2가 아니고요. 이런 변환을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적으로, 즉 explicit형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그럴 때는 형 변환 함수를 써야 됩니다. 형 변환 함수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정수값으로 바꾸고 싶다. 정수는 타입 이름이 뭐죠? 인트죠. 그럼 인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 10.1 그러면 실행을 해보죠. 뭐가 출력될까요? 10,
이라는 정수 값이 출력되겠죠. 예, 잠시 기다리시면 하단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1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자열 1, 2, 3입니다. 1을 정수로 바꾸면 123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문자열 ABC를 정수로 바꾸라 그러면 바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실행 중에. value error 값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invalid literal이라고 하죠. 뭐 십진법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요 literal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상수값 예를 들면 따옴표 ABC라는 것은 문자열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와 literal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일단은 상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형의 이름과 동일한 형변환 함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int, float, string 다 있겠죠? 그래서 string이라는 함수도 있죠? 숫자를 주면 그 값을 문자열로 string으로 변환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A가 문자열 1, 2, 3이 출력되고요. 그래서 문자열끼리 덧셈도 이제 할수 있습니다. A가 이제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A 더하기 빈칸 문자열 더하기 파이썬 하면 이렇게 1, 2, 3 빈칸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문자열의 덧셈.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함을 가지셔야 되는 게이 문자열이라는 네, 덧셈이라는 연산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죠? 덧셈이라는 연산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덧셈이라는 게 정수형 덧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실수형 덧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열 덧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하나의 연산자에 여러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오버하게 로드, 과적이죠. 그래서 하나의 형태의 연산자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을 객체지향, OP에서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덧셈이 정수형 덧셈일까요? 실수형 덧셈일까요? 문자열 덧셈일까요?는 누가 결정할까요? 네. P연산자에 따라서 자동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P연산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수 덧셈, 실수 덧셈, 문자열 덧셈을 할지를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실습해보자 코너가 있는데, 한번 각자 코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입력문, 출력문, 조건문, 반복문 다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 개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아서 A, B, C 중에 가장 큰 값을 if 조건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코드를 밑에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다가 잘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